사장님 좀 주시죠. 예, 사장님. 네, 오십시오. 진짜 잘 삶았더라고요. 네, 저희 어머니 때 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몇 년 하신 거예요, 이게? 1985년부터 했으니까요. 지금 한 36년? 건물도 오래됐고, 역사도 오래됐고. 그렇다 보니 오랫동안 찾아주는 단골들도 많답니다. 이대에 걸쳐 늘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으니 한번 발을 들이면 평생 단골이 된다는 족발집. 그 맛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생 족발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.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으면 좀 짜거나 향도 강한데 이 집은 향도 별로 안 나고 먹으면 그냥 소스 안 찍어 먹어도 간장 맞아요. 보통 족발 시켜 먹으면 좀 터벅터벅한 그런 맛이 있는데요. 여기는 좀 쫄깃하고 뭐 담백하고. 은은한 향과 맛으로 품격을 한층 더 끌어올린 이곳 족발.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? 평범한 족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. 내가 먹어봤을 때 간장 향이 하나도 안 나던데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간장을 사용하지 않고요. 아니, 간장을 안 넣는데 이런 빛깔을 내는 거예요? 네. 보고 가야 될 진짜 이유네, 진짜. 간장을 쓰지 않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빛깔이 나오는 걸까요? 그거 참 의문입니다. 그런데 그때 뭔가를 가져온 달인. 아, 이거 말굽버섯입니다. 말굽버섯? 네. 물로 끓여가지고 차로 드시면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. 약용으로도 쓰이는 단단한 말굽버섯은 조금만 사용해도 그 맛이 좋습니다. 어? 달인, 이거 뭐 드시는 거예요? 아, 술 붓고 있습니다. 당금주를 만드는 듯한 묘한 레시피.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. 술에 재워둔 말굽버섯과 마늘을 그릇째 찜통에 넣고 중탕을 시킨다는데요. 물에다가 데쳐 넣는 거예요? 네. 오, 이게 뚜껑 닫으니까 이 술의 향이 완전히 그냥 마늘로 이렇게 다 배는 거네, 따지면. 네, 맞습니다. 아, 야, 진짜 이것도 기발한 애들인데 왜